안녕하십니까? Hello?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I guess I have some time. 혹시 김계란보다 운동 잘하시나요? 계란? Yo, does 계란 have these? 끝났다. 손바닥 하나 주십시오. 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으뜸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걔를 이기고 싶어요. 걔를 이기고 싶어요. Easy, no problem. 진짜요? 예. Yeah. 혹시 뭐 제일 잘하세요? 저는 Dash. 그러면 혹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도 좀 강자로 데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종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목이요? 네, 잘하시는 종목. 아, 저 데드리프트 잘합니다. 데드리프트 몇 정도 치시나요? 데드리프트 대회에서 260. 와! 대회에서 300. 와~ 300. 스쿼트는 몇 치세요? 220. 와! 끝났다, 김계란. 끝났어. 이제 너 시대는 끝났어.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되죠? SBD 순으로 갈까요? Let's do it. Let's do it. No. 시작하자. 시작하자. Yes. 복압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네. 복압이 잡혀야 허리 부담도 없게 되고 스쿼트랑 또 벤치프레스는 또 복압 주는 게 좀 달라요. 오, 그래요? 근데 똑같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벤치에서 호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희 마스터께서 알려주실 거고 저는 일단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때 하는 복압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호흡을 마실 건데 네. 배 쪽으로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게 편하게 한 번 세 번 정도 크게 마셔주세요. 지금처럼 이제 이번에는 힘을 좀 줘볼 거예요. 제가 등을 손으로 누를 건데 네. 이 손을 약간 등으로 밀어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 먼저 마시고 숨 참고 등 밀어보세요. 그렇죠. 더 세게, 최대한 세게. 여기까지가 한 번에 와야 돼요. 조금 더 제 손을 밀어내는 느낌을 잘 가져가시려면 발뼈를 약간 닫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더 눌러주세요. 제 손을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건데 이제 그냥 공기를 마시고 힘을 네. 주면은 압이 머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약간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려면 목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물을 마실 때 네. 입안 대고 마시기도 하잖아요. 네. 입에다가 물을 머금었을 때 바로 목 밑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저희가 목구멍을 올려줘서 막아요. 그거를 숨을 참을 때 같이 해주시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압이 좀 막혀요. 네, 오케이. 고갑은 이걸 좀 연습을 많이 네.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심으뜸을 이기러 갑니다. 평소 스쿼트 몇 킬로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70까지 들어봤습니다. 그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인생 목표는 100킬로. 100킬로. 제 체중의 두 배 할 수 있나요? 아,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10kg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시던 거 조금 볼게요. 어떻게 네. 움직이셨나. 아, 김계란한테 안 좋은 습관을 배워서 이거를 배웠어요. 오케이, 거시고. 평소에 하이바 하신 거죠? 하이바, 로우바도 헷갈려요. 뭐가 고중량이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로우바가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 하이바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등이 더 잘 말려요. 윗등이 말리는 걸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견갑을 뭐 이렇게 조이고 뭐 이렇게 안착시키고 그 견착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견착부터 할 건데 네. 로우바 하실 때 흔히 잘못하는 게 밑에다가 걸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우겨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모으시면서 쭉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위치가 딱 여기 생기거든요. 여기 튀어나오죠, 후면살만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이 광배를 수축해서 팔꿈치를 살짝 광배 쪽으로 붙여준다는 느낌. 네, 이렇게 해줘야지 상체가 딱 견고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다리를 한쪽 이렇게 들어볼게요. 둥근으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 움직임이 이제 스쿼트 때 필요해요. 양다리 다 바닥에 붙이신 상태로 둥근 수축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발가락 방향으로 가요. 네. 그래서 무릎 자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둥근을 계속 수축해서 그 힘을 유지하고 계시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업으면 약간 상체가 숙여지잖아요. 네. 바벨도 우리 뒤에 있으니까 네. 당연히 들고 있을 땐 조금 숙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몸 전체를 살짝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면 지금 엄지발가락에 살짝 힘 들어가죠? 네. 이 상태가 딱 우리 스쿼트 할 때 발 가운데거든요. 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쭉 앉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가요. 네. 사실 스쿼트는 바닥을 세게 누르면 그 힘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릎을 피는 게 아니라 바닥을 눌러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빨리 일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쿼트 때? 바닥을 빨리 밀어요? 세게? 세게 밀어야 되겠죠. 네. 바닥을 그래서 최대한 세게 밀어줘야 돼요. 그게 제가 너무 약해요. 그죠? 그게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러면 좀 이 발바닥 미는 힘 좋아지는 신발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사면 근데 5kg, 10kg 드나요? 그러면 저도 바로 사고 싶긴 한데. 그거 없어요? 스쿼트 할 때 주의할 게 위에서 복압을 잡고 그냥 내려가면 하단에서 무조건 풀려요. 네. 그래서 어떡하죠? 내려가면서 복압을 더 강하게 쥐어 짜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잡은 것만큼 조금이라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뭐냐? 이제 스쿼트 할 때 보통 풀 스쿼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스쿼트 하는 동안 뭐 여기가 뭐 하프, 뭐 여기 어디 하면서 여기가 풀이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맞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불가능하다고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쭉 내려가서 딱 막혀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잡아놔야 계속 일정한 스쿼트를 할 수 있어요. 엄청 팁이다. 아니 제가 좀 잘못했던 게 언제는 겁나 내려가고 언제는 영상 보면 좀 아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떠났거든요. 없어서 그래요. 복압을 잘 잡으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잡혀요. 이거 지금 알려드린 네. 것만 다 돼도 스쿼트는 거의 괜찮거든요. 약간 FM으로 정석을 배운 느낌이다.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면 체급별로 싸우나요? 그죠. 체급별로 싸우죠. 여자 52kg급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체급에서 여자들이 몇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어디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죠. 여기 트레인투루 여자 코치님 네. 한 분 있어요. 그분도 이제 300 네? 한 스쿼트가요? 아니요. 토탈. 아, 놀래라. 320 정도? 스쿼트는 몇 정도 치세요? 스쿼트 115인가 했을 거예요. 진짜요? 세계로 가면 더 많아. 장난 아니에요. 멋진 언니들. 들고 나올 때도 세 걸음만에 나오는 게 좋아요. 뒤로 한 걸음, 옆으로 옆으로. 맨날 잔발 막 열 번. 내려가면서 더 강하게 쥐어 짜면서 바로 위로 업! 그렇죠, 이렇게. 업, 오케이, 걸고. 몸통 힘을 못 잡는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트 하실 때 바벨을 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바벨이랑 우리 상체가 하나가 되고 네. 그 하나가 된 걸 다리를 그냥 밀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를 뭔가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팔꿈치도 올라가고 등도 말리고 이상한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바벨이랑 내 상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죠, 이 상태. 좋아요. 그립 강하게 잡으시고 복압. 위로 꾹 누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다시 또 발가락 힘. 위로 업. 그렇죠, 오케이, 걸게요. 좋아요, 좋아요. 되게 괜찮은데요? 70은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네. 70은 또 빨간색을 네. 껴줘야죠. 오! 이거 비싸요?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기 힘드실 텐데. 누구 거예요? 저희 사장님? 마스터님. 이따가 한글 교실로 좀 딜 좀 해야 되겠다. 네,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신경 쓸 게 또 평소보다 더 뭘 해야지 이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평소랑 똑같이. 등 조이시고 복압 잡고 그렇죠. 들고 나가서 발끝 살짝만 열어주시고 복압 잡고 바로 위로 업. 그렇죠. 걸고. 재밌는데? 걸게요. 이게 이제 복압을 덜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 한 거잖아. 두 번째 게 확실히 더 힘들잖아요. 복압 없이 맨날 그렇게 복압 없이 하면 이렇게 내려가서도 골반도 흔들리고 유레카다 유레카. 방금 첫 번째 거 진짜 잘하셨어.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사실 엄청 빨라요. 이 정도면 진짜요? 지금에도 한 87.5? 85? 87.5? 85? 85?